안녕하세요. LPG와 자동차에 대해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박한 팁을 모은 이원 오렌지테레비 알 수 있는 팁 박혜연 자동차 기자입니다. 오늘은 추석 특집 LPG 차박 캠핑 세 번째, 바로 실전 편입니다. 캠핑장에 직접 나왔어요. 저희가 저번에 이 각종 신기한 도구들을 직접 사용하는 걸 보여드린다고 했는데요. 오늘 그러려고 직접 캠핑장에 나왔습니다. 오자마자 일단은 타프부터 쳤어요. 차박 캠핑이라고 해서 차에서 자니까 뭐 텐트도 안 치고 그냥 앉아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타프 하나 있으면 떨어지는 나뭇잎도 막아주고 갑자기 비가 올 때도 있잖아요. 비도 막아주고 햇빛도 막아주기 때문에 이런 타프 하나를 차에 연결해서 쳐두시면 훨씬 더 아늑하고 편안하게 차박 캠핑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오자마자 텐트도 쳤고 자리도 잡았으니까 이제 먹을 차례인데요. 먹기 전에 어두워지면 좀 차 안에 정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두워지기 전에 차 안을 좀 정리하고 우리가 오늘 잘자리를 마련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2열 시트를 접으니까 침대가 생겼어요. 트렁크 바닥 높이랑 2열 시트 등받이 접은 거랑 단차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그냥 누우셔도 충분히 주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기 좀 턱이 있는 것 같고 약간 높이가 다른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이 위에 매트 하나만 까시면 충분히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왠지 좀 짧아 보이죠? 사람 키보단 조금 짧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2열 시트에 보시면 헤드레스트가 있죠? 이거 쉽게 빼실 수 있습니다. 됐다, 빠졌죠? 자, 뒤집어서 이렇게 꽂아줍니다. 그러면 머리 댈 공간이 쫙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되시면 머리를 대고 누우실 수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그냥 발포 매트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약간 도톰한 스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깔면은 사람이 누워 잘 만한 공간이 나오죠. 근데 여기 이런 데가 좀 불편하시다 하는 분들은 요거를 두 겹, 세 겹 겹쳐 까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만 해도 지금 두께가 다르거든요. 그럼 여기 이 아래쪽 부분을 좀 두툼하게 까시고 여기를 얇게 까시면 이런 경사 차이가 해결이 되겠죠. 그리고 이 위에 발포 매트를 한 번 더 까시면은 해결이 되겠죠. 뭐 사람마다 취향은 다른데요. 저는 담요 같은 거나 매트를 깝니다. 자, 이렇게 매트를 깔아주시면 조금 더 잘 때 감촉이 좋겠죠. 네. 아직은 제가 날씨가 춥지 않아서 그냥 담요 같은 것만 덮고 자는데요. 겨울에는 이 위에 침낭을 펴고 주무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집에 있는 이불을 그냥 쓰세요. 왜냐면 이게 차 안이고 주변이 깨끗하다 보니까 흙이 넘어올 우려가 없거든요. 특히 트렁크 높이가 있잖아요. 집에서 쓰시는 이불을 그냥 들고 오셔서 차에서 쓰시면 됩니다. 그냥 담요 하나만 이렇게 덮고 자는 편입니다. 자, 캠핑장에 와서 열심히 타프도 치고 잘 준비도 다 끝냈거든요. 그랬더니 어느새 저녁 시간이어서 이제 밥을 먹을 때가 된 것 같아요. 밥을 먹으려니까 뭐 전기 인덕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먹지 싶으실 텐데 여기에 또 방법이 있죠. 자, 여기 다양한 LPG가 있는데요. 이거는 일반 가정용 부탄 캔이고요. 여기에는 기화점이 낮은 캠핑장에 자주 쓰는 이소부탄, 그리고 여기는 프로판 가스가 들어있는 통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요거는 휴대용으로 사용 가능하게 3kg 정도의 LPG가 들어가는 용기고요. 이게 바로 콤팩트 용기인데요. 되게 가벼워요. 가볍고 이거 무려 5.5kg가 들어간 용기거든요. 그런데 가볍습니다. 요거는 3kg짜리인데 훨씬 무겁죠. 그냥 보기에도 무겁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용기의 특징이 가볍고 뭐 튼튼하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왜 비어있겠어요? 이쪽으로 얼만큼 연료가 남아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스를 그냥 가정용이나 뭐 캠핑장에 써도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2017년부터는 13kg 이하는 일반 차량에서 운반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가정용이나 캠핑용으로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이상의 용량인 경우에는 전용 차량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자, 그런데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런 일반적인 부탄캔도 있고 이소부탄도 있는데 왜 굳이 이 무거운 혹은 이 커다란 프로판 가스를 들고 다니는 것인가? 캠핑 영상 보신 분들 중에 여기 막 굳이 막 워머 같은 거 씌우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겨울에 너무 온도가 내려가면 불이 안 붙어요. 막 동계 혹한기 이럴 때 쓸 수 있는 건 아닌데 얘는 어떻게 보면 좀 케어가 필요한 아이죠. 하지만 이 두 친구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난로로도 너무 잘 쓸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녀석들을 활용한 난로들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로 써봤는데 아니 난 지금 추워 죽겠는데 자꾸 꺼지는 거예요. 얘네가 나보다 추위를 더 타.
그래서 사실은 정말 추울 때는 별 쓸모가 없었습니다. 동계 캠핑 특별편을 한번 할 건데요. 그때 이 가스들을 이용해서 난방을 어떻게 하는지까지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다양한 애들에 맞춰서 또 다양한 조리 도구가 있고 다양한 랜턴이 있습니다. 음식을 막 해먹는데 어두컴컴하면 음식이 다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확인도 안 되죠. LPG가 있으면 랜턴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꽤 밝아요. 그리고 이 가스 용기들에 맞춰서 또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다 따로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일반 가정용 부탄 캔을 꼽는 가스 버너죠. 이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집에서도 많이 쓰시고. 그리고 이거는 이소부탄을 사용하는 버너인데요. 여기 꽂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보통 어댑터가 있어서 어댑터를 끼워서 일반 부탄 캔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해바라기 버너입니다. 이게 이 프로판 용기에 연결을 사용하는 건데요. 그냥 봐도 화력이 어마어마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점점 이제 어두워지고 있는데 고기가 어느 정도 구워졌는지 알 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LPG를 이용해서 불로 밝힐 수 있습니다. 사실 전기보다 더 환할 때도 있어요. 이거는 조그맣죠. 작다 보니까 이거 감성 캠핑용. 약간 초가 하늘하늘하는 느낌이 나요. 자, 이거는 이소부탄을 사용하고 이렇게 돌려서 끼우시면 하나의 초같이 보입니다. 캠핑장까지 와서 왜 전기를 씁니까? 랜턴을 써줘야죠. 그리고 이것도 엄청 환해요. 이게 진짜 환해요. 이 반사판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불 조절도 되거든요. 와, 이거 제일 밝게 해놓잖아요. 쉘터관이 완전 환합니다. 다른 불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안타깝게도 바닥에 구르고 있는 이 성면이 밝아지면서 불 내는 건데요. 이게 자동차가 처음에 나왔을 때 자동차 헤드램프가 이 성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밝다는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소부탄을 연결을 해서 쓰는데요.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요. 자, 여기 이렇게 걸어서 쓰면 얼마나 감성감성합니까?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이 이거 생각보다 되게 뜨거워요. 웬만하면 장갑을 끼고 만지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프로판 가스로 사실 랜턴을 쓸 수가 있는데 그리고 난방도 가능하다는 거. 물론 조리가 짱짱. 조리가 제일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가스를 사용하는 제품들은 가스안전공사의 인증마크가 있습니다. 그걸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자, 짠! 여기 KC마크 보이시죠? 이 마크를 꼭 확인하고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그럼 이제 먹어볼까요? 해도 졌고요. 저는 음식도 배부르게 먹었고 한참 치우고 나니까 잘 시간이 됐습니다. 잘 시간이라 조용조용 말하고 있어요. 이제 차 안에서 정말로 자야죠. 오늘 추석특집 LPG 차박 캠핑 3편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이원 오렌지 테레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그럼 이만 자겠습니다. 안녕. 이요.